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큰 강이 가로막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텐데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의 능력
날 만지소서
예수 그신 주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 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원래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 갑니다. 참 악했던 왕이에요. 우상 숭배로,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몰래교를 받아들여서 아들들을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게 했던, 참으로 악했던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한 나머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람나라 다메섹을 우상을 그대로 신전을 본따 가지고 솔로몬 신전을 대신에 본떠서 그것을 만들고 있었어. 그 아하스 왕에게 왕이시여 징조를 구하소서.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소서. 여호와님께서 살아계심을 왕에게 보이시겠나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하스 왕이. 그 말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선포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와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왕을 세우시면서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나라의 외교도 정치도 국방도 모든 안전도 농사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겠노라. 그런데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범죄를 해요. 이때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기회를 줬지만 듣질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신 그 말씀,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축복하시겠다고 말하는데 관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 근데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과 그리고 그 방법들이 사람에게는 없었었어. 이렇게 타락했던 왕, 방백 앞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당신들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만드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이사야는 그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결국 누구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말씀하고 있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눈을 향하도록 만드실 그 이름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도 몰랐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거늘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과 거기서 10km도 떨어지지 아니한 예루살렘은 전혀 알질 못하고 있는데, 멀리서 아마 페르시아 바산 지역에서 온 박사예요. 이 세 명의 박사는 저기 멀리서 진작 누가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왜 왔죠?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보배 앞에 담아서 왔는데, 정녕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루살렘은 그래요? 진짜 여기서 태어났나요? 궁금해하고 우리도 진짜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2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방박사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있고 나사렛으로 예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2장의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 두 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이신데도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고
엄청난 타격을 주려고 방해하려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도 두 번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스불론 땅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중에서 땅 중에서도 가장 이방인이 사는다고 하는 지역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거기서 예수님의 공생에 2년 6개월 이상을 거기서 사역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갈릴리 어부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호수 이야기를 듣지만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것 그럼 다시 말씀은 뭐가 될까요? 온 인류를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박해와 마귀의 숱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버려진 땅, 소외된 영혼,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동방박사 3명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디 있느냐 그랬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리고 헤롯 왕은 큰 소동이 일어나요. 기쁨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빠져버려요. 근데 헤롯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를 불러요. 어디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나겠느냐 라고 물었었을 때 즉시 대답을 해요.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아유, 율법은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들은 즉시 헤롯 왕에게 대답할 정도로 너무 박식했더라는 거예요. 물었더니 잠시만요 왕이시여 우리가 좀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올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즉시 왕 앞에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메시아가 왔었으면 진짜 메시아가 왔고 당신이 가짜 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실을 덮으려고 같이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에 누구만이 진짜 경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보배압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막 믿으신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30년, 40년 교회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제 생각이 어떨 때는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충격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박학다시겠는데 진짜 메시아가 거기 온 걸 알았으면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메시아를 오랫동안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라 그러면 그 시간에 아마 베들레헴을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그러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라도 예배드리고 싶고 경배하고 싶어서 못 견딜 텐데 아무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헤롯 왕과 이들은 그 아기 예수를 붙잡으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여셔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우리 마음이 늘 열려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요. 성경에 대한 책들을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저는 이수했고요. 저는 성경을 갔다 왔고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늘 앞에서 목사고 선교사고 권사고 집사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만 보배합을 드리는데 그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금은 왕을 상징을 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리고 정결합니다. 유향은 비싼 관목의 송진이에요. 제사 드릴 때 같이 태우는 향이 나는 아름다운 송진이에요. 유향을 바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략,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는 모략인데 이 모략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드리는 거였었어요.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었을 때 동방박사 세 명이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이 오르셨고 앞으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름을 누가 지어지죠? 아버지가 지어져요. 그러면 보통 요셉이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비가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주는데 이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요 무슨 말이 될까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 세 가지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와서는 바로 예수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이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 아내 고멜이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배신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고 안아주고 버리지 아니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예수아. 성전이 다 무너졌었을 때 족장이 되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되었던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아예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죄로 인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버리지 아니했던 그 호세아, 고멜을 끝까지 감싸놨던 호세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예수와 그 이름을 앞으로 예수라 하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 주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출애굽에 대한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꿈으로 말씀하셔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죠.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죠? 헤롯 왕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또 자기 아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버려진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나사렛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프고 힘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던, 고통받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다 체휼하게 하시려고. 이 네 가지 사건을 이제 정리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조그마한 믿음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도록 하셨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더불어서 어린 시절에 인도함을 받도록 하셨던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경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때 이방인들이 관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머리가 굵어지고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고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시간에 과연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릴까? 어느 정도 경배를 할까?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자로서 그 감격들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두 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땅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평안과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숱하게 다가오는 영적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나갈 때만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건 간에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 관계를 끊게 하려고 발악하게 될 거예요. 누구 또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공격을 어린 시절도 그랬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께서는 가장 화려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세요.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뛰어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그것도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여러분이 배움이 많아서요? 뛰어난 집안의 사람이라서요? 잘나서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요? 잘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버려진 사람, 버려진 땅, 아무 쓸모없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안에서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세요. 어디죠? 우리가 머무는 처소인 나사렛에 찾아오셔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모두가 다 관심이 없는 그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주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로서 자라셨던 예수로서라 그럽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쵸?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따라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버려진 곳, 가장 낮고 천한 이름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들이 일어나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질병들이 나가게 돼요. 묵기등이 풀려지게 돼요. 그 나사렛이 누군데요? 바로 우리 이름 하나하나들이에요. 그곳에 예수께서 잠시 찾아오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언제까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전 시간까지 함께 살아주세요.
다시 말씀을 주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사렛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씀을 해서 살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나사렛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 아비 요셉이 일찍 죽게 돼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과 질고와 질병과 숱한 외로움, 아무도 옆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시간 30시간 그 예수님의 나이 30살까지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나이까지 뭘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30살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 외에는 알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하셨을까요? 나사렛에서 권사님 지선이 겪으시는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 갈등을 겪으시려고요. 그 질고와 아픔들을 친히 몸소 안 겪으셔도 되잖아요. 모든 영화를 다 누리셔도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다 아픔들을 친히 겪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칭호를 친히 감당하시려고. 여러분 사역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그곳에 마귀들이 벌벌 떨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나사렛이 무엇이 특별하기 때문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요. 왜 나사렛의 이름에 마귀들이 벌벌 떨까요? 우리들이 겪는 상처들, 흔적들이에요. 무시, 천대, 멸시, 외로움, 고통, 고난. 이 모든 총체적인 이름이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셨더라는 거예요. 친히 다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의 이야기, 이름들, 나중에는 예수께서 이것이 능력이 되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속에 고난의 흔적들이 있고 아픔의 흔적들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면 그 흔적들이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로서의 남은 흔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다 바꾸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그 승리의 능력들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들을 다 친히 체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시간은 30년이 되는 그 시간까지 나 같은 자의 아픔을 친히 같이 경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나 같은 자의 외로움을 함께 동행하시려고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곳은 바로 나사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손잡아주세요. 다 안다 따라 아들아 다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하나님 그 고통을 정말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사시니까 그 아픔을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아신다 정도가 아니라 방법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는 구원자시니까. 예수께서는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호세아 이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놀랍게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많은 분들은 응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한순간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다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셉의 믿음을 사용하셨었고 동방박사의 믿음을 사용하셨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문벌도 학벌도 아니고 우리 안에 능력도 아니고 믿음 한 가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네가 나를 믿느뇨 믿음을 보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믿음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것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말씀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성령님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주시고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끝없이 고백하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 영안을 열어주세요.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이 저희들 생각과 반대로 가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많은 생각으로 많은 갈등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서게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서게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쉬라바 카라바이 케라리케 성령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세요. 쉬라바 카라바 카라바이 쉬라바 카라바 카라바이 쉬라바이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요소와 호세와 예수와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은총으로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주시고 권세와 권능으로 붙잡아주시고 은총 가운데 저희들 모두를 세워주세요.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은혜로 함께하소서. 쉐르바카라라 카라바 카라레 케라베 쉐르베 케라베 쉐르바카라라 카라바 쉐르베 케라레 케라베 쉐르베 케라베 같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쉐르바카라마 카라바 쉐르베 쉐르바카라마 카라바 쉐르베 쉐르바카라마 카라바 쉐르베 케라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저희들 인도해 주세요. 요셉처럼 이끌어 주시고 동방박사처럼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2022년도 많은 응답도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것이 너무나 선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쉐라마카라레 케라바카라레 케라베쉐르베케 성령님 기름 부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은총 주셔야 돼요. 그 기름 부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쉐라바카라바카라베 쉐라베케라베케 쉐라바카라바카라베 쉐라베케 사모합니다. 이 땅의 인생에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쉐라바카라바카라베 쉐라베케라베케라베케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쉐르마 카라라 카라바 쉐르레 케르바 카라레 케르비 쉐르베 케르 쉐르마 카라바 카라바 카라레 케르비 쉐르베 케르레 케르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쉐르마 카라바 카라바 쉐르베 케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쉐르마 카라바 카라바 카라베 케르레 케르비 쉐르베 성령의 능력으로 쉐르마 카라바 카라베 케르레 케르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쉐르마 카라베 케르 성령님 특별히 함께해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쉐라마 카라바 카라베케 저희들의 영광과 육을 주님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맑은 물을 주님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마음을 짓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짓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세요. 천군대 세워주세요. 쉐르마카라마카라베 쉐르베케르베 회개로 기름 부어주세요. 쉐르마카라마카라베 주님 인격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품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저희들 모두를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쉐르마카라마카라베 쉐르베케르베 쉐르마카라마카라베 쉐르베케르베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려지 인도하소서.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려지 인도하소서. 쉐르마 카르네 케라베 쉐르베 케르네 케르네 쉐르마 카라마 카라메 쉐르마 카르네 케라베 쉐르베 케르네
성령의 임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소서. 평안과 평강을 모두에게 부어 주소서. 터치. 성령님 더 부어 주소서. 은혜 가운데 모두를 세워 주소서. Fire.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로, Fire.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몸도 많이 만지십니다. 주님 다 풀어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 질지어다. 깨끗하여 질지어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